그러면 오늘 시장 마지막으로 어떻게 좀 정리하면 좋을까요? 전문가와 함께 의견 나누면서 마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이제 어떻게 좀 마무리하면 좋을지 좀 조언 좀 주시죠. 네, 맞습니다. 사실 빈살만 왕세자의 방안이 여러 산업에 있어서는 또 긍정적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거기 뉴스에 따라서 좀 급등락이 좀 이어지는 흐름들이 있습니다만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상당히 좀 조정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특히나 오늘 삼성전자를 비롯한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섹터들이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. 시총 상위 종목들의 약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오늘 시장의 전체적인 힘 자체는 좀 제한된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좀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뭐 오늘 시장의 조정이 무슨 악재라기보다도 단기 상승에 따른 기간 조정의 수렴 자리가 좀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고요. 미국 선물 시장 역시 상승폭을 좀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시장 조정폭이 크진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. 현재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 지수가 2430선, 코스닥이 720선 자리가 좀 기술적으로는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. 그 정도에 대해서는 좀 지지를 해준다라면 시장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는 부분이고요. 그렇기 때문에 업종별 차별화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집중을 하시면서 좀 대응을 해나가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지금 왕세자의 방안으로 인해서 앞으로 또 후속 조치로서 계속 기업들의 수주 뉴스가 계속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3년 만에 또 정상 개최되는 2022 지스타가 또 개최가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게임주들도 오랜만에 좀 저점에서 좀 기대감이 좀 있다라는 점을 참고해 보시면서 시장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그럼 이제 오늘 시장에서 또 어떤 종목 보고 계실지 전문가님의 시선도 궁금합니다. 네,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을 네. 보고 있는데요. 이 종목 역시 빈살만 회장과 관련해서 수소트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됐습니다. 빈살만 회장을 만날 때 현대차 그룹에서 정의선 회장을 비롯한 현대차 사장 그리고 현대로템 사장이 참여한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실질적인 수소트램에 대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좀 반영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물론 오늘은 좀 시세가 강하게 좀 들어왔고 밑꼬리가 좀 달린 모습들도 있기 때문에 뭐 공격적인 지금 현재 구간에서 한 번의 매수는 좀 불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조정 시중 분할 매수 관점은 좀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. 특히나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도 좋습니다만 3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318억으로 전년 대비 301% 성장을 기록한 상태입니다. 하지만 본격적인 수주에 대한 실적들은 4분기에 좀 반영될 것이라는 리포트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 그리고 그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 현재 주가는 상당히 좀 저렴하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조정 시에 좀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좀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현대로템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현대로템 이야기가 많이 나오네요. 현대로템 추이 앞으로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마감 전략 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